핑크 정규 1집 앨범 D앨범이 125만 장 이상 팔리며 걸그룹 최초로 가온 차트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데뷔 4년 만에 선보인 D앨범은 선주 물량만 100만 장을 넘어서며 컴백 전부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앨범인데요. 특히 발매 20일 만에 120만 장이라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해 K-POP 걸그룹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편 블랙핑크는 기후변화 문제인식을 위해 선한 영향력도 펼쳤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주한 영국대사관과 협업해 기후변화 대응에 팬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멤버들은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수 강다니엘 씨의 중국 팬들이 강다니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상하이 밤하늘을 드론으로 수놓았습니다. 강다니엘 씨의 생일 하루 전인 그제 중국 상하이 랜드마크 와이탄 하늘에 팬들이 준비한 드론 200대가 등장했습니다. 열을 맞춰 하늘로 띄워진 드론은 대형을 갖추며 다양한 축하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12월 10일 생일 축하의 문구부터 강다니엘 씨의 얼굴 형상과 케이크까지 그려졌습니다. 특히 얼굴 형상에는 눈물점까지 표현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이벤트가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하늘이 도화지 같다며 남다른 클래스의 생일 이벤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9년 연속 올해를 빛낸 예능 방송인 1위로 꼽혔습니다. 지난 11월 한국 갤럽이 1,700명에게 올해 가장 활약이 뛰어났던 예능 방송인과 코미디언이 누구인지 물어봤는데요. 유재석 씨가 52.3%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유재석 씨는 SBS 런닝맨을 비롯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죠. 특히 올해는 가수 이효리, DC와 함께한 그룹 싹쓰리로 음원 차트까지 휩쓸기도 했습니다. 2위는 20%의 지지를 얻은 박나래 씨가 차지했고요. 강호동 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연예였습니다.